아니 근데 나이가 몇 살? 여기서 빨리 터야 돼. 아 그래 그래 빨리 우리 미아래 표정에서 가야 돼. 제가 32인데 사회는 빠른 생일이라서 형님. 저는 80. 근데 9학번이세요? 네네 9학번. 여정 씨가 애매한 게 빠른 81 학번이 9학번. 7학번 되죠 뭐. 얼굴을 빨개져 친구가 아니야. 얼굴 빨개져. 아니야 질문하세요. 우진아 한번 해주고 오빠 한번 해줘요. 우진 오빠 한번 우진아 한번. 한번 불러가지고. 우진아. 어? 어 나쁘지 않아. 우진아 이거. 그다음에 우진 오빠. 우진 오빠. 응? 우진 오빠. 우진 오빠. 응? 우진 오빠. 응? 어 오빠 괜찮은데? 많이 괜찮지? 네, 마지막에 수고하셨어요, 노진 씨. 그러면 성수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고, 네 병만 형이고, 네 저, 그다음에 그 친구, 그다음에 고종혁 씨, 그다음에 흥렬 씨 이렇게 되네요. 혹시 새로운 멤버들 어떤 짐들 생각 보고들 싸우실까요? 우리 여정님부터 한번 볼까? 지금 한 번 먹었어? 어머, 나 오늘 아직 나 못 먹었어. 못 먹었어? 어. 내가 그럴 줄 알고 뭐 가져왔어. 너무 배고파가지고. 어, 진짜 뭘 뭐 가져왔네? 뭐지 이게? 가져왔어. 뭘까요? 이해돼. 응. 어? 제가 고구마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고구마. 어, 터졌다. 어? 아침에. 터지긴 감에 떨어진 것도 먹는데. 형보다도 털어서 먹어. 진짜요? 안 좋아하세요, 고구마? 아, 아 좋아하지. 없어서 먹어. 안 좋아하세요? 난 엄청 좋아해. 진짜요? 진짜? 고구마. 고구마요. 고구마. 아니, 여동생의 하루는 제 냉장고 이렇게 냉동실 열어보더니 아 징그러워 누가 다람쥐 같이 정말 냉동실도 왜 이래 그랬더니 그럼 먹을 거 저장해놓은 거다 왜 이랬더니 이게 다람쥐지 뭐냐는 거예요. 어떻게 드세요 고구마? 아, 고구마 먹고 살잖아. 고구마에게 바치는 노래 도시와 고구마여 고구마여 나는 이제 너를 먹는다. 너는 여름 내내 땅 속에서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며 태양의 초대를 점잖게 거절했다.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?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먹어야지. 먹기는 먹어야죠. 네. 먹어도 돼요? 근데 이거 그냥 보통 아니, 고구마가 그러니까. 아닌 것 같은데? 밤고구마. 언제부턴가 이렇게 뭐 먹는 거 같이 제작진 앞에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드시고.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. 엄청 깐깐하네요. 엄청 깐깐하네요. 엄청 깐깐해. 이게 깐깐해요? 엄청 깐깐하네. 아니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. 걸리지만 않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고? 네? 걸리지만 않고 먹으면 안 걸리고 먹었어요. 저희 쪽인 것 같아요. 네, 약간 느낌이 저희 쪽인 것 같고 약간 팀별로 나눠진 것 같아요. 저쪽이랑 진짜 성수 형은 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고구마 진짜 고구마하고 아니 네. 굉장히 깜찍한 거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. 다 고구마진 않을 것 같아요. 다 고구마면 대박이다. 진짜 웃기겠다 그러면 다 고구마고 앞에 고구마 씨 여자 이거 프로그램을 아니까 다 고구마 싸웠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냥 너무 적인데 제 파우치예요 화장품 파우치. 아니 혹시 몰라서 그런 거 머리끈 이런 거는 챙겨 어디에 필요한지 양파망도 챙겨왔는데 여기는 없어요. 큰 짐에 있어요. 형님 그거 안전합니까? 아니 이거 할 시간이 있어요. 아니에요. 아니 저 일기장 이런 거 진짜 아니 설마 화장하려고 할 것 같아 습관적으로 여배우가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를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. 별 의미는 없어요. 네, 형이 거의 가잖아요. 온갖 거 다 써요. 머리핀도 써요. 그러니까 머리핀 가져왔어요. 양파망, 스타킹 이런 거 다 챙겨왔어요. 아, 큰 짐에 있어요. 이게 필요할 수 있을까요? 양파망 전혜민 씨가 스타킹을 준비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운동화끈, 머리핀 이런 거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? 집게? 내가 혹시 몰랐나? 너무 쓸데없는 거 챙긴 건가? 나 모르겠어. 아무래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실제로 입던 건데 오. 이거 해병대 룩. 야, 야. 마음가짐은 알겠네. 마음가짐. 저 입고 저러다니 진짜 웃기겠다. 이거 제가 실제로 입는다기보단 아무래도 이 정글 가서 제가 혹시 힘들거나 좀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거 보면 좀 군대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.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챙겨왔고 지금 보세요. 위아래를 한번 딱 보세요. 야, 너 뮤지컬을 저렇게 많이 써보냐? 그냥 온박 아니야, 온박? 그죠? 지금 빨간 팬티에다가 어, 어, 나니까 그래, 가죽인데요. 이게 가죽? 예. 가죽을 왜 갖고 왔어요?
제가 저희가 이제 뭐야?